자, 이거부터 봅시다. In the movie Argo 하고 나와 있어. 영화 아르고에서 A group of American embassy staff 하고 나와 있죠. 한 무리의 미국 embassy 대사관이라는 뜻이야. 대사관 직원들은 try to escape 탈출하려고 합니다. From a foreign country 아, 외국에서 탈출하려고 하나 보죠. 뭐 하기 전에 the enemy finds them 그 적들이 그들을 찾기 전에 이 members를 그대로 바꾸고 있는 them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하나 더 볼게요. prevent 목적어 from ing 형태 보이시죠?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막다라는 뜻이죠. 뭐 하기 위해서 enemy 적들이 그들을 알아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They attempt to eliminate. 그들은 없애버리려는 시도를 하지. 모든 사진들을 그 대사관 내에 있는 along with 뭐뭐와 더불어란 뜻이죠. All embassy documents. 모든 이 대사관의 서류와 더불어 모든 사진들을 제거하려고 시도를 하나 봐. While they are hiding and waiting for rescue. 그들이 기다리면서 그리고 이 구조를 기다리면서 그 적들은 resembles the torn, 아, reassemble 하고 나와 있네. assemble 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조립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죠. 그러면 다시 조립한다는 말, 아까 torn pieces of the photographs. 이 사진에 찢어진 조각들을 재조립하단 말, 무슨 말이겠어? 다시 막 붙인단 말 되겠지, 그치? 뭐 하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What the escapees, 아, 도망가는 사람들, 탈출하는 사람들이 what like,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맞아? These staff members는 must leave the country, 그 나라를 떠나야 하는 거지. 뭐 하기 전에? Before their photographs are reconstructed, 그들의 사진들이 다시 조립되기 전에 reassemble이라는 표현 그대로 쓴 거지, 그치? This story only makes sense. 이러한 이야기는 단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is set. 배경이 설정되다는 뜻이죠. 1980년으로 배경이 설정됐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만약 비슷한 사고가 오늘날 일어난다면, if라는 표현 보이지? 비슷한 사고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할 거야. 그리고 happened라는 과거 동사였지요. 그렇다면 it 그 다음에 우쿠슈마 동사 원형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역시 가정법 과거의 형태겠지. 앞에 나와 있는 happened라는 과거 동사 정확하게 보셔야 될것 같고 뒤에 주절에 동사 우쿠슈마 비동사 쓰였다는 거. 됐어요? 하나만 더 볼게요. 이 주절에 이시 가주어고요. 의미상의 주어는 for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어는 to destroy. 얘가 문장에서 진짜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걸 거야. 자, 불가능했을 겁니다. 누가? Embassy employees. 이 대사관 직원들이 그들의 사진을 제 시간에 파괴하는 것은, 없애버리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1980년이니까 가능한 거지. 지금은 불가능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There would be too many pictures floating around on the internet to find and erase.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to 부정사 보이시죠? 너무 많은 사진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어디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떠다니는 너무 많은 사진이 있어서 to find and erase 할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to 용법 많이 봤죠? 이 문장은 꼭 서술형 문제로 한번 출제가 될수 있었던 문제니까 한번 꼭 알아놓으셔야 되는 그러한 문장의 구조일 것 같습니다. This example, 이 예시는 points out, 보여줍니다. How differently we handle photographs today. 우리가 얼마나 다르게 다루고 있는지 사진을 오늘날. 뭐와 다르게? 뭐와?
How we did in the past.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다뤘는지와는 다르게 이 did라는 표현은 앞에 나와 있던 handle이라는 동사를 다시 쓸수 있는 대동사의 did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At the center of this change,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문장에서 뭐가 일어났네? 전치사 명사가 먼저 나와 있죠. 동사는 is, 주어는 the ever-evolving technology 얘가 주어겠지? 됐어요?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카메라에 기술이 있습니다. 이 문장도 역시 뭐가 되었다? 도치가 되어 있는 하나의 문장이다. 꼭 암기해 놓으셔야 되는 문장 중에 하나겠죠? 밑줄이 안 쳐져.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From the film camera부터 디지털 카메라로라고 나와 있죠. Before the digital camera was invented. 디지털 카메라가 발명되기 전에 우리는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죠. It captured. 그것은 포착했습니다. 한 이미지를 on a piece of film. 한 조각의 필름에. 맞아요? Every time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할 때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래서 일단 used 사용되면 얘들아, this film이 사용하는 거니 사용되는 거니? 사용되는 거겠지. 분사 구문의 형태로 사용된 거란다. 이 필름이 사용되면 이 필름이라는 것은 could not be erased 삭제되거나 재사용될 수 없었다. 됐어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 포토그래퍼들은 필요로 했습니다. 카메라뿐만 아니라 필름도. Okay, not only but also. 보이시죠? 근데 but also 구문에 필름하고 나와 있는데 이 필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콤마 위치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들이 사야 하는 Every time they wanted to take another photograph. 그들이 뭐할 때마다 다른 사진을 찍고 싶을 때마다 그들이 구매해야 되는 필름도 필요로 합니다. 라는 거였죠. 필요로 했습니다. 됐어요? Furthermore, 연결어 하나 나와 있죠? Taking a photograph. 사진을 찍는 것은 요구했습니다. 뭘 요구했냐면 지식도 필요했고 기술도 필요했고 그리고 연습도 필요했단 말이야. 아니, 가만히 생각해봐 얘들아. 지금이야 얼마든지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내가 찍었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 직접 바로 확인해가지고 지울 수 있잖아. 근데 이때 당시에는 선생님 어렸을 때도 그랬거든. 필름 카메라로 카메라 사진을 찍잖아. 그러면 이거 지울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한 필름에 내가 기억하기로는 24통짜리가 아마 있었을 거야. 24통짜리 있었고 36통짜리가 있었거든. 24통 다 찍어봐봐. 그거 어떻게 바로바로 지우냐?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 이 사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연습들이 분명히 필요했겠지. 맞아? 이 사진가는 필요로 했어. 뭘할 필요가 있었냐면 배울 필요가 있었지. 알 필요가 있었단 말이지. How to decide on adequate composition for the picture. 그리고 to adjust. 자, 계속 봐.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 how to decide, how to adjust, and how to set 이렇게 연결되는 거란다, 얘들아. 이해했지? 앞에 나와 있는 to learn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야. 오케이. 적절한 composition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구도란 뜻입니다. 적절한 구도를 결정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 사진을 위해서. 그리고 focal length라는 표현. 초점의 거리란 뜻입니다. 초점의 거리를 adjust,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했고. 그리고 to set the film and shutter speed. 이 필름과 그 셔터 속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워야 했단 말이지. 뭐 하기 전에? Before shooting. 찍기 전에.
It was important. 가주어, 진주어 구문단에 나와 있을 겁니다. 중요했습니다. 뭐 하는 것은? 준비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만약에 한 사람이 좋은 사진을 찍고 싶다면. 왜냐하면, 역시 또 가주어, 진주어 구문 나와 있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하는 것은? 바꾸는 것은. 어떠한 것도. 일단 사진이 had been taken. 찍힌 후에. 맞아? 여기서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잘 봐. 불가능했던 시제는 언제 시제야? 과거의 시제지. 맞아? 근데, 찍힌 시점은 그보다 더 이전 시제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떤 시제가 쓰였어? 과거 완료의 시제를 쓸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 더, 찍는 게 아니고 찍히는 거기 때문에 수동의 형태겠지. 됐어? 그래서 이 문장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전체적인 뭘 보냐면, 이 글의 뭐 제목이라고 할까요? 제목은 이미 위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갈게요. The property of the film camera and what the user, 뭐야, 뭐라고 쓴 거야? User had to learn. 알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아래로 옮겨 드릴게요. 이렇게요. 필름 카메라의 특성이고, 그리고 이 유저들이, 사용하는 사람이 알아야 했던 것에 대한 내용이 이 단락이, 여기서부터 before부터 taken까지의 단락의 하나의 내용이었을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잘못 썼구나. 네. 다시 쓸게요. property. 와우. 잘 봤어? 됐습니까? 네.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디지털 카메라는 바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Since today's digital 카메라는 저장하기 때문에, 어디에? 이 사진을 in the form of digital image, 디지털 이미지의 형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어떠한 필름도 필요로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taking pictures with a digital camera,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것은 단수 is practically free. 일반적으로 사실상 공짜다. 돈이 들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연결은 계속 보이지? Most people are taking. 대부분의 사람들은 far more photographs. 훨씬 더 많은 사진을 찍는단 말이죠. Than ever they would have before. 그들이 would have taken. 맞아? Would have taken photographs.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맞습니까? In the past, 과거에. When a family took a trip to a countryside for the weekend, 주말 동안에 그 시골로 여행을 갔을 때, 그들은 might have PP 형태 볼 거야.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맞아요? 찍었을지도 모릅니다. 10개에서 20장의 사진을. 오늘날, 많은 가족은 찍을 거야. 100장에서 200장을. 뭐 하는 동안에? 같은 이 시골 여행 동안에.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선택할 수 있었어. 그 샷들을. 그들이 유지하고 싶은 샷들, 그리고 버리고 싶었던 샷들을. 됐어요? 아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들이 유지하고 싶었던 샷을 선택할 수 있었고,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겠지. The rest. 나머지를. 됐어요? 됐습니까? 다음 페이지. The discarded pictures. 그 버려진 사진들은 cost them nothing. 어떤 비용도 치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맞아? Except 뭣뭣을 제외하고. 약간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치? 시간밖에 들지 않는 거지. 게다가 디지털 카메라는 had made it astonishingly easy. 자,
has made라는 동사의 형태가 우리 오형식 동사의 형태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is은 우리가 가 목적어의 형태로 이야기하고요. astonishingly easy. 엄청 쉽게, 놀랍도록 쉽게 얘를 목적격 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to take paragraphs가 진짜 목적어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나 보셔야 되는 게이 easy 자리에 절대 easily라는 표현 나올 수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여기 it이라는 가목적어 자리에 that이라는 접속사나 관계사는 나올 수 없다.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장은 꼭 한번 서술형 문제로 한번 써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moreover 이 문장은 서술형 문장으로 꼭 써보셔야 되는 가목적어, 집목적어 문장이기 때문에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디지털 카메라는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것을 놀랍도록 쉽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뭐함으로써? By making all the shooting process를 automatic으로 만들므로써. 아, making이라는 표현 또 역시 오형식이 나와 있지? 모든 사진 찍는 과정을 automatic이라는 형용사의 형태로 나와야 한다는 거. 이 자리에다가 automatically라는 표현으로 부사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인데요. 어떤 사람들이야? Who know next to nothing about photograph. 자, 사진은 촬영 기술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nd can still produce. 여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자, 다음 달라. The transition. 자, 변환입니다. 전환. 어디로부터 어디까지의? 필름 카메라부터 디지털 카메라까지의 전환은 단순 has changed. 바꿔왔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무엇을 사진 찍을지에 대한 생각을 바꿔왔다라는 거죠. When photographer가 필름을 사용할 때 과거에 각각의 사진은 돈이 되었어. 그치? 그러므로 사람들은 사진을 찍었지. 거의 on special occasions. 특별한 경우에만 찍었단 말이야. 뭐와 같은 결혼식이나 졸업식이나 그리고 아주 외국의 장소, 이국적인 장소로의 여행, 이런 것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사진을 찍었겠지. 이제 우리는 찍을 수 있네요. 어떠한 사진도 우리가 원하는. 뭐할 때마다? 우리가 원할 때마다. No one thinks.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하는 것이? Taking photo of. 자, taking a picture of tonight's dinner. 자, 사진을 찍는 건데. 뭐의 사진? 오늘 밤에 저녁, 오늘 저녁 식사의 사진을 찍는 것. 예쁜, 사랑스러운 애완동물, 혹은 당신이 좋아하는 책의 사진을 찍는 것은 it's a strange. 이상하거나 또는 돈 낭비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방금 이 문장, 이 단락의 전체적인, 방금 요 단락이죠. 마지막 단락의 내용은 어떻게 볼수 있냐, 우리가. 주제 정도 한번 잡아볼까요? 디지털 카메라로 이동에 대한 영향, 이 정도라고 이 글의 주제 정도라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무엇을 사진을 찍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달라졌고요. 그쵸? 여기에 끼친 영향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게 바로 방금 단락의 내용이었겠죠. 자, 몇 개의 단락만 더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스마트폰과 and citizen journalism. 시민의 저널리즘하고 나와 있지. 저널리즘 하면 여러분 언론 정도라고 생각하면 제일 편하겠죠? By integrating 함으로써, 야, integrate라는 표현이 결합시키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치? 앞에 전치사 by하고 연결되어 있네요. 결합시킴으로써, 뭐를? 핸드폰과 카메라를 결합시킴으로써, 이 스마트폰은 has further transformed. 한층 더 뭐했다? 변형시켰습니다.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고 생각하는 방법이겠지. 뭐에 대해서? 이 사진에 대해서. 됐어요? 오늘날
whenever 주어가 동사할 때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사진을 찍고 싶을 때마다 우리의 카메라라는 것은 이미 우리의 손에 있고 즉 우리의 스마트폰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스마트폰은 has also made it 아까 또 나와 있는 부분이죠. 감옥적어라는 표현 보이시죠? 감옥적어 it for easier to share 진짜 목적어 보이시겠죠? 됐어요? 자, 이 스마트폰은 또한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뭐 하는 것을? 공유하는 것을 우리의 사진들을 다른 사람들과.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나오기 때문에 와이어리스 인터넷 연결, 선이 없는 인터넷 연결과 그리고 소셜 네트워킹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나오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핸드폰에 대부분 사진 찍는 거 있죠? 그리고 인터넷 되잖아.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여러 가지 SNS 다 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이러한 특징들, 이러한 스마트폰의 특징들은 have resulted in. 아까 from 나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from이라는 표현 뒤에 뭐가 나와 있어? 하나의 원인이 나와 있고, in이라는 표현 뒤에 결과의 형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스마트폰의 이러한 특징들은 어떤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새로운 사진 찍는 습관의 결과를 나타낸 거지. 그치? 만든 거야. Taking a photograph of oneself was difficult. 아, 스스로의 사진을 찍는 것은 어려웠어. 그리고 종종 행해지지 않았지, 과거에. 생각해보면 니네 과거에 사진 찍을 때 셀카 찍은 사람 없단 말이야. 필름 카메라 했을 때는. 왜? 왜? 얘들아, 안 보인다고. 스스로의 모습이. 그래서 굳이 찍자면 어떻게 찍어? 거울 앞에서 찍습니다. 근데 그것도 자기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잖아. 근데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찍어주거나 친구가 찍어주는 경우가 많아. 뭐 독사진 찍어준다 해가지고 찍고만 했었거든. 하지만 더 스마트폰은 만들었습니다. 너무 편리하게 만들었지. 그리고 인기 있게 만들었지. 맞아? 너무 편리하게 만들어서. 맞아? So that 보여? It이라는 표현은 무슨 말일까? It이라는 표현 방금 앞에 나와 있던 taking a photograph of oneself를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말이지. 그렇지? 셀카 찍는 거. 셀카 찍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어떻게 만들었냐면 so convenient하고 popular하게 만들어서 taking a photograph of oneself. 아, 셀카 찍는 것은 또는 a selfie라고 찍는 것은 즉 셀피를 찍는 것은 is now one of the most common types of photography. 이 사진의 가장 흔한 유형 중에 하나란 말이지 인터넷에서. 그렇죠? It can be said. 말해줄 수 있습니다. That이라고. 스마트폰이 let이라는 지각동사 보인, 미안해. 사역동사 보이죠? 모든 사람이 사용하도록 한단 말이지. 포토그래프를 뭐로써? self-expression. 자기를 표현하는 그러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단락도 한 4개의 단락으로 한번 나눌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스마트폰까지 한번 나눌 겁니다. in our 스마트폰까지. 그리고 the smartphone 여기서부터요. apps 여기까지 한번 나눌 거고요. these features 여기서부터 however 앞에 in the past까지 한번 나눌 거고 however부터 맨 마지막에 self-expression 이 부분까지 한번 나눌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 보이시죠? it can be부터 it can be said 여기서부터요. 문장 전체 끝까지는 하나의 서술형 문제로도 충분히 출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씩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다음 단락. 자, 스마트폰은 또한 가능하게 합니다. 오형식 동사 보이네요. 일반 평균적인 사람들이 뭐 하도록? together. 뭐 하도록? 모이도록 한단 말이지. 맞아? 그리고, 모으도록 한단 말이네. 그리고, 리포트 하도록 만들고, 퍼지게 만드는 거야, 뉴스를. 뭐 하지 않고, without 의존하지 않고, 주류 언론에 의존하지 않고. 주류 언론 뭐야?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의지하지 않고, 맞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 엄청 많잖아, 사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일 거야. This practice, 이러한 행위는 불립니다. 뭐라고 불리냐? 제일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와 있네요. 뭐? Citizen journalism. 맞죠? 시민 저널리즘이라고 불립니다. 이 시민 저널리즘 덕분에 inappropriate or inconsiderate behavior. 뭔진 모르겠는데 뒤쪽에 나와 있잖아, 그치? 뭐와 같은? Living with pets dropping on the street. 길거리에다가 어떤 사람의 뭐? 길거리에 dropping 하면 여러분 배설물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똥! 똥을 남겨놓는 거. 그치? 혹은 abusing a bus driver. 기사에게, 버스 기사에게 뭐 보복하거나 뭐 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과 같은 inappropriate하고 저 부적절하고 inconsiderate라는 표현은 사려 깊지 못한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은 are quickly photographed. 재빠르게 사진 찍힐 수 있고 보고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국제적으로 이 citizen journalism이라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뭐 하는데? let이라는 ing 형태 보이지? in ing 보이지? 목적어가 알게 할 때, 세상이 알게 할 때, 뭐 중요한 세상의 사건들의 현실을 알게 할 때, 뭐와 같은 IT의 지진이나 또는 아랍의 스프링이라는 표현, 뭐 붐, 아랍의 봄 이런 말이겠지. 아랍의 봄 혹시 뭔지 아는가? 잘 모른가? 아랍에미레이트 아니 그뭐 중동권 나라라고 하죠. 중동권 나라가 실제로 뭐 이라크 같은 나라가 그렇겠죠. 사담 후세인이라는 사람 알지? 걸프 전쟁을 일으킨 그 엄청 유명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죽었단 말이야. 그래놓고 이제 그 나라에 뭐가 민주주의가 찾아오고 이런 게 아랍의 봄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전체적인 글의 주제 한 번만 잡을게요. 이 글의 주제는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시민 저널리즘의 활동 이 정도로만 잡으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시민 저널리즘의 활동이라고만 잡으면 되는데 이제 뭘 통한? 굉장히 중요한 거겠지? 스마트폰을 통한. 요 정도로 글 잡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락 한번 봐볼게요. 마지막 단락이야. 자, by any measure. 굉장히 어려운 말이야. 아무리 봐도 라는 뜻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죠? 아무리 봐도 오늘날의 세상은 far different. 꽤나 멀리 다릅니다. 그것이 영화 아르고에서의 세상과는. 맞아? There are, 있어요. 무한하게 더 많은 사진과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있어, 지금. 뭐보다? There were, 있었던 것보다 40년 전에. 그쵸? 몇몇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접속사라는 것을 걱정하는 거야. 이러한 변화가 만든다는 거지. 맞아? 우리가 occupied, 사로잡히도록 만드는 거지. PP 형태, 보입니까? make라는 사역동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로잡는 게 아니고 사로잡히는 거기 때문에 preoccupied라는 PP 형태가 나온다는 거. 이해했어? 뭐에? 사진을 찍는 것에. 그리고 인터넷의 범람에. With too many unimportant images. 뭘 가지고? 너무 많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이미지로. 맞죠? There may be some truth in that. 아, 그 안에 어떠한 진실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it can be denied. 뭐 되고 있습니다?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는 없다. That이라는 것은. 맞아? 오늘날의 기술이 만들었다는 거지. 뭐를? 사진을. 필수적인 부분으로. 오형식 동사입니다. 사진을
필수적인 부분으로. 뭐에? 우리의 문화에. 그리고 that이라는 것은 it has altered. 그것은 뭐 했다? 바꿔놨다라는 거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놨다라는 것은 뭐 될 수 없다? 부인될 수는 없다. 그래서 it이라는 가주어, that이라는 진주어 두 개.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대절 이렇게 진주어가 두 개가 나와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 마지막 단락의 주제 정도까지만 한번 잡고 마무리할게요. 이 전체 단락의 주제는요, 영어로 적을게요. The influence of technology on 뭐에 대한 photography 그리고 우리에게. 이 정도라고 이 글의 주제 잡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